나는 이제 반병은 가이. 뭔데 오늘 뭔데? 야, 이거 뭐야 가이드. 이거? 뭐요? 나도 좀 지각했어. 이게 일찍 오면 손해야. 아, 저 원래 진짜 맨날 일찍 오다가. 아니 거짓말이야 이거는. 나 원래 진짜 일찍 왔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아 진짜로. 오늘 콘텐츠는 뭐죠? 나의 성공은. 아. 나 그럼 여기다 항상. 여기 내 자리 잘 섰네. 나는 근데 그렇게 없어. 얘가 생각보다 이런 게 없어. 난 항상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있는 편 아니야. 진짜 난 정신적으로가 진짜 중요해. 얘는 플라카. 진짜라고 네가 뭘 알아. 전 솔직히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스킨십 하는 거 좋아해요. 둘만 있을 때. 주제 맞춰. 네. 아 진짜. 오늘 성공 테스트를 네. 진지해지지 말자. 네. 1, 2, 3. 알겠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낡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많지만 딱 한 곳만 고칠 수 있다네요. 어디를 고칠 건가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다 고쳐야 되는 거죠. 물을 데우는 보일러, 바닥과 벽의 타일, 몸을 담그는 욕조, 작고 좁은 창문. 저는 1번이요. 저도 1번이요. 나도 1번. 따뜻해야지. 따뜻해야죠. 애초에 목욕을 하는 게. 이게 고장났을 때 딱 그거 보자마자 무슨 생기냐면 아 당연히 보일러 고쳐야지. 보일러 고쳐야지. 수도부터 고쳐야지. 우리 너무 현실적인가? 오케이, 볼게요. 아니 이건 너무 됐다. 진짜? 됐다. 아니 이건 너무 근데 아 잠깐 이건 좀 억울해. 너무 필수잖아요. 진짜? 야, 너무 아니 이거 너무 너무 필수잖아. 너무 필수 아니야? 저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너무 말이 길게 한 번. 핑계 같은 거. 아 그래? 알았어. 우리 너무 방금 너무 찌질해 보였어. 그렇게 하지 마. 너 특히 너무 방금 했어. 미안해. 하지 마. 그렇대잖아 그냥. 알았어. 자 첫 번째 물을 데우는 보일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여서 잘 모르지만 속으로는 성욕이 매우 불타오르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책이나 시사 스포츠 같이 교양적 부분에 관심이 많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논란한 영상과 불편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나 용서 못해. 용서 못한데 인정 못해. 용서 못해 왜? 왜? 그래, 재미는 재미일 뿐 징계해지지 말자. 여러분 그렇대요 저희가. 뭐 어때?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죠. 아 말 길게 하기 싫어. 그냥 1번 1회잖아. 1번 1회잖아. 그래, 말 길게 하는 건 변명 같아요. 그랬다잖아. 응. 꽃밭에서 낮잠을 자는 당신. 갑자기 나비가 당신의 몸에 앉았다. 어느 부위에 앉았을까? 나 벌써부터 웃긴데 뭔가? 어? 뭔 소리야? 머리카락, 팔, 허리, 다리. 난 코 생각했는데? 나 그럼 머리카락 할래. 잠깐만 내가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저 다리 할게요. 저 팔 할게요. 전 다리 하겠습니다. 팔 하겠습니다. 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자고 있을 때 이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앉았을 때. 아... 디테일해 디테일해. 어때? 네. 어 허리! 아마. 어 근다음에 내가 나네? 여기서 내가 성형이 제일 내가 2등이네 그러면 4번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희재가 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은 압도적 1등. 당신을 직접 만지는 것보다 숨결이 섞인 귓속말이나 Can you be my heartbeat? 야릇하고 뜨거운 눈빛을 보면서 더 아, 근데 그러니까 더 변태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희재는 뭔가 내가 좀 생각보다 좀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약간 둥가둥가 해줘야 되나? 맞아 맞아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맞아 나 그런 거 좋아. 둥가둥가 해줘. 설레네. 예. 그러니까 내가 애를 태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애 태우는 거에 흥분을 만지든 말든 은은한 펀치로 천천히 달아오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스러운 손길, 눈빛, 말 그리고 분위기에 점점 고조되고 네 진짜요 저 완전 그러니까 타기 그 단계가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그런 분위기? 그 안에 있는? 아우 와 생각만 해도 설레나 봐. 그러니까 뭔가 야릇하게 말하고 서로 아! 아, 왜 저래?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슬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흘러. 그럼 막 갑자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손잡고 있는 친구들. 바나나와 사과를 그려보자. 개수가 크게 상관없다. 자유예요. 근데 난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은데.
너네 왜 이렇게 단촐하게 그렸냐? 원래 하나만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그리게 됐던 건데 아니 나 처음 생각대로 해야겠다 해서 다시 하나로 그렸어 하나씩. 전 그냥 한 송이랑 사과 여섯 개 그렸네요. 저도 하나만 그냥 많이 그릴 생각이 없었어. 근데 병원이 바나나는 이 바나나 애호박 아니야 이거? 큰 게 좋은 거지. 그치 큰 게 낫지. 왜 왜? 크기로 따지면 바나나가 제일 크긴 해요. 어 얘 봐요. 얘 봐요. 얘가 훨씬 커요. 난 비슷해. 뭐야? 난 비슷해. 차이가 심하. 너 욕구불만이니? 얘 욕구불만이네. 무슨 힘들어? 아, 아니에요. 비슷하면 뭐예요? 뭐 밸런스가 잘 맞는 거겠지. 지금 성적 상태에 만족하는 경우 욕구불만도 매우 낮고 상대방도 만족. 어이구. 벌써 만족을 했어 상대방이? 어이구. 아닌데. 억울합니다. 이거 뭔데? 억울해요 좀 이거는. 개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승훈님이 사과 많잖아요. 네. 어허. 조심해야 돼. 난 잠재돼 있지 않아. 저는 화산 같은 사람이거든요. 휴 화산이 아니고 나는 활 화산이야. 어허. 활동을 하고 해. 있어. 내가 중간에 있을게. 네.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아. 지나가는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조금이나마 야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조금이나마예요, 네. 난 이미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결혼까지 했어. 이 사람이 여기가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래. 피제랑 나랑은 왠지 여기일 것 같아. 야한 상상까지는 안 하고 그냥 어? 괜찮네 남자친구 되면 어떨까? 그냥 이런 여기까지 그게 야한 상상 아니에요? 그게 뭐 야한 상상이야? 남자친구가 왜 남자친구가 돼? 왜 서로 몸으로 뜯어서 그게 아니라 나 거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연락하고 썸 타고 이런 걸 생각하고 같이 영화 보고 남자친구라며 방금은 남자친구 하자마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아요. 아 네 예쁜 누나들 레깅스 너무 예쁘다. 내가 그래서 선글라스 샀다 이거. 자리 일단 바꿔. 일로와. 일단 자리 바꿔. 일단 자리 바꿔. 그럼 내가 여기 할게. 내가 여기? 난 좋아. 여기 좋아. 남들에게 말 못할 성적 판타지가 있다. 아 없어. 난 판타지는 없어. 근데 나 저 막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순위는 그냥 이대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이게 맞아요. 이준서가 맞아. 이게 맞아. 아 오케이. 이준서가 맞아. 아니 이게 맞아. 아, 그래 그래 일단 이거 성적 판타지는 이렇게 하자. 역할극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입어줬으면 아! 난 있어. 그럼 너 저리 가. 응? 일로 와. 제모. 일로 가요. 일로 가. 진짜? 제모 섹시하다. 난 군복이 그렇게 섹시하더라고. 내가 내 남자친구가 만약 그걸 입었다. 그러니까 군인이다 그러면 섹시할 것 같아. 그냥 여자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멀어졌어. 제복 판타지 있잖아요 여자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리고 같이 밤을 보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레깅스요. 아, 나 그거 레깅스 있다. 레깅스. 근데 레깅스가 더 심하지. 제복보다. 아, 아니야? 아니, 제복보다 레깅스가 더 심해. 뭐? 그? 아, 레깅스는 근데 아니.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레깅스 최고. 설명이 필요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이게? 난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 네, 같은데. 이게 필요가 있나요? 나는 진짜 정신적인 게 너무 중요하고 대화가 너무 중요해서 굳이 그게 안 맞는다고 나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진짜 중요하다 생각. 아 속궁합이? 아 그러니까 중요한 모먼트긴 해. 근데 나도 그것 때문에 헤어져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건 없는데 이런 그 도표 같은 게 있잖아요. 여자들 되게 많았어. 뭐 감정, 분위기, 그 뭐 맞아, 맞아, 몸 부위도 맞아. 되게 많았고 근데 남자는 눈, 끝. 시선, 그러니까 보이는 거랑 여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남 여자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한데 남자는 중요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랑 여기. 뭐 그런 것도 있었어. 그 뭐냐 자기 위로를 하는 왜 어떨 때 하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되게 상이 많았어. 뭐 그래서 그랬다. 남자 내가 제일 웃겼던 게 주머니에서 긁다가 갑자기. 이게 제일 많았어. 아 그거 근데 내가 솔직하게 들었을 때는 남자는 딱 그거예요. 무심코 그냥 유튜브 보다가 너무 섹시하거나 왔어. 그럼 그때 해 남자는 솔직하게 신기하네. 응. 그리고 저희가 막 야한 거 볼 때 고를 때 엄청 이렇게 고를 것 같지만 저희 되게 심오하게 고릅니다. 근데 아니, 좀 오래 걸리긴 해. 오래 걸리긴 해. 내 플레이브로 쳐줘야지. 아, 너무 웃기다. 우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 아니지, 그래. 아니지. 재밌네요. 누가 1등일까요? 승우죠. 아, 승우 귀여운 거 쓰는 거야, 토끼다, 1등이라고? 토끼. 왜 토끼로 줘요? 토끼가 동물 중에 성욕이 강함에 따라 진짜? 근데 얘네 진짜? 엄청 빨리 끝나던데? 야. 네, 오늘은 저희가 성욕
뭐라 그러니 이거 순위권을 월드컵은 해봤는데 헐 당연스럽게 제가 여기 서 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또 재밌었다면 다 같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